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빨리 들어와서 사건을 수습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귀국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송영길 당대표, 전 당대표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오늘 중앙일보가 2년 전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진상을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모든 신문이 사슬 다루죠. 검찰 수중에 3만 개 정도의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3만 개 정도가 되면은 몇 년 사이 여러분들 이정근 전 민주당의 수석 여러분들 부 사무총장이 나눴던 모든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럼 또 다른 사건들이 또 얼마나 많이 검찰 수중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2800명 정도가 3시간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제 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의 인터뷰. 송영길 전 대표가 당당하게 귀국할 것으로 보십니까? 첫째,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것이다. 7%입니다. 둘째,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91%입니다. 잘 모르겠다. 2%입니다. 10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대한 국내 사람들 사건이 돌아가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뭐 나중에 또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2800명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91%가 나오고 1000명 했을 때 9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4명 했을 때 94%니까 뭐 거의 91%나 92%나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을 거다 야.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팩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봉투를 돌렸냐 안 돌렸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이야기를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봉투를 안 돌렸으면 그런 사건이 없으면은 그러면 당당하게 제 발로 얼른 들어와 가지고 뭐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팩트다 만일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죠 예.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그런 심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뭐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좀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뭐 그런 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정치판에 오래 구르게 되면 심장도 철통강심장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간에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이 증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이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정쟁의 여러분들 그런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런 물밑 협상을 통해가지고 꼬리 자르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뭐 그게 제대로 될지 그런 두고 봐야겠죠. 비교적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부분에 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지지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좀 낮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뭐 사람은 그래도 100% 뭐 확신할 수는 없죠. 예. 여러분.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